뭐 아무래도 일단은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없어지는 것 자체부터가 불안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요. 왜냐면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 그대로 있는데 들어오는 게 줄었으니까. 7년 동안에 대한 소비 패턴이랑 이런 게 있는데. 그쵸, 그쵸. 그 다음으론 또 당연한 거지만 내가 안 움직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회사는 솔직히 내가 진짜 막 몸살로 너무 힘들어. 그럼 솔직히 좀 적당히 해도 뭐 동료들도 아휴 그좀 이렇게 해요 하고 천천히. 시스템이 있으니까 나 하나가 살짝 좀 힘들어도 굴러는 가는데 이건 내가 스톱하면 같이 스톱이 돼버리니까 맞아. 사실 거기에서 부담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미 제가 7년 동안 진짜 미련 없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나한테 집중하면은 분명 잘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계속 퍼스널 브랜딩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 이런 걸 꾸준히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 거래처 회사분들이 제가 퇴사한 줄 모르고 이제 전화를 주셨다가 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이제 스카우트 제안을 하신 거예요. 우리랑 같이 해보자, 그러면. 네네. 연봉도 마지막 연봉은 최소한 보장을 해주겠다 각오를 했지만 네 불안하지만. 좀 혹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여전히 생계적으로나 이런 수익적으로 좀 불안한 게 있었는데 흔들렸죠. 심지어 그게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이 그렇게 또 제안을 주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약간 오히려 일단 첫 번째로 아 내가 진짜 헛일을 하지 않았구나. 결국에는 끝은 권고 사직이었을지라도 결국에 주변에서 봤을 때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었구나. 네네. 거래처에서 인정하고 스카우트 제안을 두 곳이나 해줄 정도로 회사 생활과 인생을 헛살지는 않았구나. 뿌듯한 자부심이 되게 첫 번째였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젠 진짜 물러설 데가 없다. 배수진이다. 네. 너 지금 이제 기회까지 거절을 했어. 그 거절할 각오면 너 진짜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좀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7년간 회사 생활을 또 열심히 했고 제가 뭐 지방대 출신인데 연봉 5천까지 달성을 해봤으니까 좀 뭔가 이런 인사 컨설팅? 연장 컨설팅 같은 걸 해볼까? 라는 고민도 했었고 다 일단 물리적으로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거의 회사 이상으로 써야 되는데 이제 제약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걸좀 느껴서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중에 이제 위탁 판매라고 해서 판매를 한다. 이게 내가 창고에 재고를 안 쌓아놔도 주문 들어오면 그분한테 부탁해서 발송까지 할수 있는 되게 재고도 없고 자본도 한 2, 30만 원 소액만 있으면 할수 있는 리스크가 적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 너무 마음처럼 되진 않으셨죠. 아 너무 힘들었죠. 7년 동안 진짜 성질이 한 것도 있고 솔직히 아나 정도면 좀 다재다능 아닌가? 이거 소싱만 영업만 성공하면은 무조건 성공할 것 같은데 이런 자신감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힘들게 전화를 해서 뭐 사과 농장, 한라봉 농장 뭐 이런 데를 섭외를 해가지고 예쁘게 디자인해서 딱 상품 등록도 하고 근데 안 팔리는 거죠. 보름 동안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인이 사주는 거 말고. 내가 7년 동안 쌓아온 내 역량을 다 발휘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면 진짜 와, 찢었다. 폭망이다. 어떡하지? 심지어 그때 이미 유튜브 첫 콘텐츠인가 두 번째 콘텐츠까지 올라간 시점이고, 이제 속된 말로, 아, 쪽팔린데? 되게 될 것처럼 해놓고. 스스로 다마고찌 하는 거 보여주겠다. 맞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다시 절치부심해서 좀 연구를 해야 된다. 이게 왜냐면 독학을 하려고 그래도 태어나서 처음 수학이나 아, 영어를 그쵸. 배운다고 하면은 알파벳이라도 배워야 되니까 그 알파벳 배우는 심정으로 전자책, 농산물 위탁 판매 관련해서 나온 전자책을 제가 닥친 대로 다 구매했어요. 왜냐면 설사 노하우가 별로 안 들어있다고 해도 그래도 1%라도 내가 갖고 갈수 있는 게 있겠지. 내가 정말 모르는 거단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50만 원어치를 샀던 것 같아요, 전자책을. 한 80%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80%는 똑같은 내용인데 그 20%의 디테일이 각자 조금씩 다르셔서. 아, 그게 사실 알짜배기잖아요. 그쵸. 이제 그 나머지 20%를 취사 선택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네 번째로 등록한 상품. 그 상품부터 매출 1,000만 원. 이제 정확히는 850만 원의 매출을 딱 찍으면서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이렇게 하니까 나도 결국에 되는구나. 드디어 팔린다. 광고 안 돌렸을 때도 팔리는데, 광고를 돌리니까 하루에 20건씩 주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기뻤는데, 그거랑 반대로 이게 우연이면 어떡하지? 불안하셨구나. 왜냐면 앞서서 세 번이나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잘될수 있을까? 그 불안감이 잘 되고 있자마자 다시 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솔직히 진짜 약간 너무 피곤해서 살려고 자는 거였는데 그 와중에도 제 심장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만큼 너무 불안했고 그 근본을 파고들면 내가 내일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뭘 개선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되게 불안하고 무서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스케줄러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제 다이어리를 하나 사서 매일 해야 할 투두리스트, 다음날 해야 할 투두리스트, 이번 주에 꼭 해야 할 투두리스트를 이렇게 세 종류로 적어서 매일매일 잠들기 전엔 무조건 그걸 쓰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스토어 판매 건수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성과를 보고 부족했으면 아, 그럼 이걸 오늘 테스트
테스트를 해보자, 이거 안 해봤던 걸 개선을 해보자,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그 정말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불안했던 건 많이 없어졌어요. 내가 안 해본 일이 너무 많은 게 이 수첩에 써 있으니까. 아, 써보니까 보이는구나. 네, 너 지금 블로그 글도 이거 안 써봤고, 인스타에 이것도 안 올려봤고, 상품도 이거 소싱 안 해봤고, 너무 할 게 많은 거예요. 안 해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혹시 망하거나 실패해도 이걸 시도해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이런 좀 자신감, 긍정적인 마인드가 샘솟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초보면은 내년도 목표 이런 거 정하지 말라고 해요. 이번 주 목표도 못 세운 사람이 어떻게 내년 목표를 세워요? 그럼 허황된 거 세우거든요. 그냥 내년에 월천 찍기. 회사의 시스템 없이 내가 홀로 서서 이 매출을 만든 것 자체가 좀 너무 신기한 게 가장 컸고요. 이게 되네? 물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절실하게 했지만 결국에 사람이라는 거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못 믿잖아요. 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감이 더 생겼고, 먹고 사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어떤 분야를 하더라도. 약간 이런 진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좀 근본 있는 자신감? 그런 자신감이 생긴 게 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는 뭐 레주메가 있으면은 그냥 회사에서 관례적으로 이 사람의 인생을 요약한 거다라고 평가를 해주지만, 이제 회사 밖으로 나오면 이제 그런 게 무용지물이거든. 단순히 그런 그냥 경력 기술서 같은 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걸 위해서는 나에 대한 기록, 나에 대한 브랜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제 채널을 보시고 농장주님이 먼저 우리 혹시 농산물을 판매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좋은 제안을 주시기도 하고, 더 좋은 조건으로. 맞아요, 맞아요. 진짜 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 그 덕분에 오히려 나 혼자 생각했을 때는 생각지 못했던 시너지 가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걸 느껴서, 다른 어떠한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이 퍼스널 브랜딩은 꼭 이어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껴지는 건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내는 컨텐츠들이 나를 알리는 영업사원들이에요. 오, 맞아요, 맞아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노하우가 있고 뭘 하고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런 것들을 관심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퍼뜨리다 보니까 기회들이 막 찾아오는 거죠. 맞아요. 기회가 찾아오면 결국에 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 몸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이 내 몸값을 알아서 올려주더라고요. 왜냐면은 나는 신뢰를 계속 쌓아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은 뭔가 이렇게 1인 사업, 나 혼자 홀로 소개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게 유명해지려고가 아니라 진짜 날 위해서 되게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걸 팔려고 하지 말고 이제 팔릴 것 같은 상품을 소싱을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제가 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매출을 제대로 일으켰던 상품이 팔리는 상품을 제대로 소싱을 해서 기획을 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난 거였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은 6월에 뭐 나오고 5월에 뭐 나오고 이런데, 그 제철은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제철이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비닐하우스가 있고 하우스 재배가 있는 시대잖아요. 수박이 여름과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겨울이 다 됐는데 아직도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렇게 네이버에 검색할 게 아니라 뭐 네이버 데이터 랩이라든가 아이템 스카우트라든가 이런 데이터가 모여있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기간 몇 월에는 어떤 농산물이 검색이 많이 되는지 그런 상품을 소싱을 해서 기획을 해서 판매를 하셔야 판매가 일어납니다. 제가 기록을 계속 중요하다고 말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전 기록이라고, 제 이야기를 기록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는데, 내가 솔직히 회사를 다니든 밖에 취미를 하든 보통 자기 인생을 10개월 1년 이상 기록을 해본 경험은 거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없죠. 근데 그게 단순히 기록이 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하면은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실패를 했을 때 내가 왜 그랬는지를, 과거에 내가 뭔 생각으로 했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커밍손처럼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주제든 간에 내가 그 기록만 제대로 정해서 꾸준히 하고 그걸로 성과가 조금이라도 나면, 내가 이 성과가 어떻게 날 수 있는지 제대로 그 기록을 토대로 콘텐츠로 풀어내기만 하면 전 솔직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퇴사를 준비하시면서. 그래서 전 꼭 단순한 꾸준히가 아니라 나를 되돌아보면서 기록하는 꾸준함을 가지고 1인 사업을 하시든 다른 퍼스널 브랜딩을 하실 때 분명히 좋은 성과를 만드실 수 있다. 퇴사라는 그 환경, 사건 자체에 너무 불안해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그 기록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퍼스널 브랜딩 차원은 유튜브 같은 경우엔 구독자가 한 1600명, 이제 인스타그램은 400명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지금 아마 지금까지 인터뷰를 길게 봐오신 분들은 뭐 생각보다 말한 거 치고 구독자랑 팔로우 쪼렙인데? 이러실 수 있는데,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그 구독자 1600명밖에 안 되고 팔로워 400명밖에 안 되는데도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 내가 제대로 기록하고 그걸로 제대로 된 나를 신뢰하는 팬들을 모아놨다면, 구독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밀도가 중요하죠. 밀도가 중요하다. 퍼스널 브랜딩 목표는 내 목소리를 들어주는 나의 찐팬을 만 명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농부님이랑 거래를 해보다 보니까 맛은 똑같아요. 맛은 선물용 예쁜 거랑 너무 똑같이 맛있는데 못생겨서 심지어 시장에도 못 파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막 뭐 복숭아 무덤처럼 사과 무덤처럼 막 이렇게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렇게 되지 않게 뭔가 저런 걸 좀 가공할 수 있는 OEM 사업이라든가 뭔가 사과잼 나와 거래하는 농부님도 윈윈할 수 있고 저도 뭐 마진을 올려서 윈윈할 수 있고 고객분들한테도 좀 그런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내 상품을 좀 더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약간 사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